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바나나를 드시다가 색이 이렇게 검은 반점이 생길 때가 제일 달고 맛있거든요. 그래도 드시다가 혹시 이게 더 새카매져서 못 드시게 될 경우 간단하게 핫케이크 만들어서 먹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늘 블루베리를 장식을 좀 하겠습니다. 근데 안 쓰셔도 돼요. 저는 이 블루베리 4팩을 알뜰코너에서 이걸 3,000원 줬습니다. 그래서 싸다 싶어서 가져왔고요. 좀 시들긴 했지만 먹는 데는 아무 지장 없었어요. 이거 몇 개만 그냥 장식할게요. 자, 먼저 계란 한 개에다가 핫케이크 가루 있으면 그냥 핫케이크 가루 한 가지만 하시면 간단합니다. 핫케이크 가루가 없을 때는 밀가루를 넣고 반죽하겠습니다. 밀가루를 이런 식으로 두 스푼 넣겠습니다. 이렇게 두 스푼 넣겠습니다. 자, 베이킹소다는 이 수저 뒷부분으로요. 이 수저 이 뒤쪽으로 이만큼 이렇게 한번 약간 떠줬습니다. 소금은 이렇게 두 꼬집만 넣어주겠습니다. 근데 바나나가 맛있다 해도 이게 반죽이 들어가면 따로 설탕을 좀 조금만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한 스푼. 이건 이렇게 섞어 넣어주시면 되고요. 이렇게 밀가루가 풀어질 만큼만 이렇게 섞어 놔주시고요. 바나나를요. 한 개를 껍질은 저렇게 아래쪽에 붙여놨습니다. 자, 그리고는 이 칼로 이런 식으로 두께는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. 1cm에서 뭐 1.5cm 더 작게 하셔도 되고요. 자, 이렇게 얇게 슬라이스 다 됐습니다. 이 가스불은요, 핫케이크 같은 거 구우실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불 조절이거든요. 자, 불을 아주 약하게 해서 후라이팬을 하나 올려놓습니다. 저는 후라이팬을 좀 작은 거를 쓰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얘를 지금 한 1분 정도 식혔고요. 불을 약하게 하면 좀 잘 안 타거든요. 근데 세게 하면 잘 탑니다. 자, 식용유를 조금만 넣고요. 자, 코팅력이 좋은 팬은 기름 안 바르고 하셔도 돼요. 혹시 코팅이 안 좋은 팬이 있을까봐 제가 이렇게 기름을 바르는 거 보여드리는 겁니다. 깨끗하게 기름 하나도 없이 닦아주시고요. 기름기가 있으면 핫케이크 면이 좀 깨끗하게 좀 안 구워지고 좀 지저분하게 이렇게 구워집니다. 반죽을 넣어줍니다. 계란으로만 반죽됐기 때문에요. 잘 타기도 하지만 구워놓으면 힘이 있습니다. 뭐 축 처지거나 뭐 잘 부서지거나 이러진 않습니다. 자, 여기다가 아까 만들어 둔 바나나를 많이 듬뿍 올려주세요. 바나나 작은 건 한 두 개 정도 올려주셔도 됩니다. 저는 작은 거 아니고 조금 큰 편에 속하는 바나나거든요. 한 개 반 정도 썰어서요. 좀 듬뿍 올려주겠습니다. 겹겹이. 자, 됐습니다. 이 정도. 냄비 뚜껑을 하나 덮어두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한 3분 정도 됐고요. 뭐 불이나 불색이나 뭐 팬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요. 자, 아래쪽이 이렇게 약간 갈색지게 익었다는 게 보입니다. 핫케이크는 무조건 불을 약하게만 하시면 돼요. 이렇게 색깔이 예쁘게 나왔죠. 뒤집어 주시면 되고요. 뚜껑을 다시 조금만 더 덮어서 마저 익혀주겠습니다. 모든 반죽에는요, 설탕과 계란이 들어가면 빨리 탑니다. 그렇기 때문에 불을 약하게 예열해 주셔야 돼요. 항상 약한 불에서 약하게 예열을 해서 쓰시는 게 핫케이크를 맛있게 색깔 좋게 그리고 기름 없는 기름 깨끗하게 다 닦아낸 팬에서 구우셔야지 갈색이 아주 매끄리하게 예쁘게 나옵니다. 1분 30초 정도 됐고요. 다 됐습니다. 이제 여기 바나나가 찐득찐득하게 녹아 있거든요.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됩니다. 여기다가는 블루베리를 장식하시면 돼요. 그런데 슈가 파우더는 뿌리시면 안됩니다. 바나나가 촉촉해서 뿌리자마자 바로 다 녹아요. 블루베리는 제가 밋밋해서 몇 개 준비해봤고요. 그냥 평상시에는 바나나와 계란과 밀가루만 있으면 됩니다. 다 됐습니다. 바나나 팬케이크입니다. 이렇게 그냥 드셔도 되고요. 또 혹시 시럽 같은 거 있으시면 요런 시럽이나 뭐 꿀 같은 거 조금 더 뿌려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. 조금만 뿌려서 먹어보겠습니다.
자, 이거는 제가 가끔 바나나가 남았을 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아침으로 한 장씩 구워서 먹고 출근하거든요. 그리고 빵이 드시고 싶을 때 이런 거 활용하시면 좋아요. 부드럽고 맛있어 보이죠? 바나나 좋아하시면 이거 다 좋아하십니다. 진짜 부드럽고 맛있습니다. 아유, 맛있다. 끝내줍니다.